할아버지는 제가 관리하는 26명의 독거노인 중한 명입니다. 할아버지의 가족은 멀리 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의 유일한 일과는 TV 보기. 어르신, 식사하세요. 건강이 너무 걱정되네요. 늙으면 죽어야지. 스피커가 유난히 시끄럽던 그날, 할아버지가 쓰러지셨습니다. 연결이 되지 않아 음성 사서함으로 연결되며 터치케어 덕분에 할아버지의 위험을 빨리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아니 요즘 약도 안 드시고 식사도 안 하시고 아무것도 생각이 없죠. 네, 그래서. 맨날 TV만 보시는데 이러면 진짜 큰일 나세요. 그렇지. 죽을 때가 다시 죽여야죠. 처음에는 아니지만 제 목소리 부탁하고 한번 들어봐주세요. 다음 주에 올 때까지 건강하게 잘 계셔야 돼요. 고마워. 할아버지는 그날 이후 조금 달라지셨습니다. TV 시청하신 지 2시간이 지나셨습니다. 치매 예방 뇌체조 한번 하고 보실까요? 제가 하는 말을 따라해 주세요. 나라, 파파, 카카. 나라, 파파, 카카. 오늘 메뉴는 두부 요리 어떠세요? 노인 3대 안과 질환인 황반 변성에 콩이 좋다고 해요. 오늘 처음 식사네요. 맛있게 드세요. 78세 권순례님의 엽서입니다. 혼자라는 기분에 우울할 때 외출을 해보세요.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요. 구름도 바람도 저를 위로하는 것 같아요. 혼자가 아니랍니다. 모두 힘내세요. 한 달 만에 외출이라 기쁘네요. 오늘은 바람이 불고 날씨가 선선하겠습니다. 조심히 다녀오세요. 그때 함께 있지 않았지만 할아버지의 문이 열리는 것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